원피스 지금까지 나온 악마의 열매 총정리. 초인계 열매, 가시가시 열매, 복용자는 더블 핀거 자라이며 먹으면 전신에서 돌벽을 관통할 만큼 단단하고 예리한 가시가 생깁니다. 가시의 길이와 굵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죠. 감옥감옥 열매, 복용자는 희나이며 몸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그 부분이 상대를 포박하는 검은색 강철 자물쇠로 변합니다. 거대거대 열매, 복용자는 산호한 울프이며 거인족이라도 자신의 몸을 더 거대해질 수 있게 만듭니다. 거품거품 열매, 복용자는 칼리파이며 몸에서 거품이 나와 다른 사람이 이 거품에 닿으면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신체의 굴곡까지도 반질반질하게 변합니다. 격려격려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벨로 베티이며 깃발을 휘두르고 외치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공포가 사라지고 투지가 솟구치며 신체 능력이 높아집니다. 고무고무 열매, 복용자는 몽키디 루피이며 먹으면 모든 신체 부위를 고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요고요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로신한테 즉 코라손이며 무형의 방음 벽을 만들거나 특정 대상의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암살자에게 아주 특화된 능력인데 총이나 대포를 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발소리도 안 나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도 없앨 수 있기에 벙어리로 만들 수 있어 매우 무서운 능력이기도 하죠. 골드골드 열매, 복용자는 길드 테서로이며 먹으면 신체에 접촉했던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어서 불을 키울 수 없어 아쉽네요. 그림자 그림자 열매, 복용자는 게코 모리아이며 현재 사기급 초인계 열매로 평가받고 있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빼앗아 시체에 넣어 군대 양성이 가능하고 공격면에서도 활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자와 육체와 위치 교환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몸에 그림자를 넣어 다른 사람의 전투력을 가져와 강화할 수 있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그물 열매, 복용자는 나르고이며 몸에서 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꽃꽃 열매, 복용자는 니코로빈이며 능력자의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다. 노래노래 열매, 복용자는 샹크스의 딸 우타이며 능력자의 노래를 들은 사람을 잠재울 수 있고 그 후 그 정신을 강제로 능력자가 꿈꾸는 우타월드로 끌어들일 수 있죠. 녹녹 열매, 복용자는 쉬이며 만진 금속을 순식간에 녹슬게 하죠. 조로의 검 유바시리를 녹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죠. 느린느린 열매, 복용자는 폭시이며 손에서 느림보 광자를 내뿜어 닿는 즉시 물체를 30초 동안 느리게 만듭니다. 도톰도톰 열매, 복용자는 바솔로미 쿠마이며 손바닥에 귀여운 발바닥을 얻고 모든 공격을 튕겨내며 사람의 피로도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으면 원하는 곳까지 날려버릴 수 있죠. 독똥 열매, 복용자는 마젤란이며 전신에 독극물을 분비하고 무심코 내뱉은 숨결은 위험한 독가스가 됩니다. 동강동강 열매, 복용자는 버기이며 몸을 동강동강 낼 수 있습니다. 샹크스와 라이벌인 미오크의 검술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뇌두뇌 열매, 복용자는 닥터 베가펑크이며 먹으면 머리가 커지고 온갖 지식을 무제한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열매, 복용자는 라이조이며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둥실둥실 열매, 복용자는 시키이며 능력자와 능력자가 만진 무생물을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띄워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뒤로뒤로 열매, 복용자는 아인이며 자신을 제외한 무엇이든지 12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간 역행 능력입니다. 또록또록 열매, 복용자는 바이올렛 비올라이며 팔방 4000km 시각 정보를 획득하는 천리안을 얻을 수 있고 눈을 이용해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뜨거뜨거 열매, 복용자는 도나치노이며 먹으면 신체 온도를 최대 섭씨 만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램프램프 열매, 복용자는 샬롯 다이우크이며 손으로 배를 쓱쓱 문지르면 벨트의 버클이 열리면서 어널도를 든 램프의 마인이 나옵니다. 거의 요술램프 진이나 다름없죠. 럭키럭키 열매, 복용자는 바카라이며 접촉한 사람의 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운을 흡수하여 상대에게 불운한 사고를 겪게 할 수 있고 운이 높아진 자신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이 어떠한 우연으로 빗나가거나 누군가가 대신 맞아주는 등 어떤 트러블에도 운이 보호해줍니다. 매끌매끌 열매, 복용자는 알비다이며 이 열매를 먹으면 매끈한 피부를 얻어 환골탈태를 할 수 있죠. 어떤 공격이든 흘려보낼 수 있어 거의 자연계급이죠. 메료메료 열매, 복용자는 보아 행콕이며 먹으면 생물과 무생물을 돌로 만드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면 능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도 발동하지 않죠. 메모리 메모리 열매, 복용자는 샬롯 푸딩이며 먹으면 기억 조작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억 필름도 훔쳐볼 수 있습니다. 모아모아 열매, 복용자는 반디월드이며 자신이 만진 사물의 성질을 최대 100배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속도를 가속하거나 작은 돌멩이나 호두 파편을 산탄총 이상의 위력으로 날리거나 총탄의 크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무기무기 열매, 복용자는 베이비 파이브이며 자신의 온몸을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문 열매, 복용자는 블루노이며 능력자가 만진 모든 것을 문으로 바뀔 수 있으며
공기도 문으로 만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미니미니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브리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릴리 앤스토막입니다. 먹으면 앤트맨처럼 자신의 몸을 죽이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몸에 걸쳐있는 옷과 무기도 함께 줄어듭니다. 바늘바늘 열매, 복용자는 레오이며 먹으면 사람과 지면 사람과 사람 군함과 군함 등 어떤 것이든 봉합할 수 있습니다. 바위바위 열매, 복용자는 피카이며 바위와 동화해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열매, 사용자는 조지이며 먹으면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인생 피겠네요. 베리어 베리어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크로즈미 세미마르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꼬아 잡으면 투명한 베리어가 생깁니다. 벌컥벌컥 열매, 복용자는 검은수염 해적단 바스코샷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때면 코가 새빨개지는 듯하고 아직까지 응용하는 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비의 탈출을 막으려 할 때 마을을 통째로 불태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높은 도수의 알코올 연소를 활용한 화염계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병병 열매, 복용자는 검은수염 해적단 도크큐입니다. 먹으면 임의로 병을 개발하거나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사복사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크로즈미 히구라시이며 두 번째 복용자는 봉프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체격, 목소리 등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부활 열매, 복용자는 밀짚모자 일당의 부르기며 인생 2회차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즉 목숨이 두 개가 되는 셈이죠. 현재는 한 번 죽었으므로 마지막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분리시켜 정찰 능력에도 뛰어납니다. 북분 열매, 복용자는 칸즈로이며 그림을 그려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비스킷 비스킷 열매, 복용자는 빅맘 해적단 3장성 샬로 크래커이며 박수 칠 때마다 비스킷을 만들고 그것을 인형을 만들어 조작해 싸울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열매, 복용자는 버팔로이며 먹으면 신체를 고속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인간 헬리콥터나 다름없죠. 섬섬 열매, 복용자는 검은수염 해적단 아발로 피사로이며 먹으면 섬을 통째로 동화시켜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성성 열매, 복용자는 카폰의 배지이며 먹으면 신체 내부 외부를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되게 유용한 능력인데 사람들을 자신의 몸 안에 축소화해 드릴 수 있고 몸 안에서 공격했을 때 축소화된 공격이 경계선을 지나면 원래 공격 위력으로 돌아와 전투력 측면에서 좋죠. 소곤소곤 열매, 복용자는 아피스이며 먹으면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울소울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마더카르멜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빅맘입니다. 사람의 수명 즉 영혼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울을 다루기 위해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수명을 흡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의 수명을 원하는 대로 빼앗을 수 있죠.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다른 무생물에 넣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소리소리 열매, 복용자는 스크래치맨 아프이며 온몸을 악기로 바꾸고 여기서 자아내는 소리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톱손톱 열매, 복용자는 에릭이며 먹으면 어떤 명검보다 예리한 손톱을 얻습니다. 송알송알 열매, 복용자는 해군대령 베리굿이며 먹으면 신체 각 부위를 포도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수술 열매, 복용자는 트라팔가로우이며 룸을 생성하여 그 안에서 공간과 사물들을 지배하는 집도이가 됩니다. 각성 능력은 룸을 다른 물체에 더 씌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수순 열매, 복용자는 오타마이며 능력자는 자신의 뺨을 떼어 수수경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동물에게 먹이면 경단을 먹인 날과 같은 모양의 달이 뜰 때까지 그 동물은 능력자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동물을 한 달 동안 세뇌시키는 경단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유전자 자체에도 능력이 통하는지 스마일 능력자도 자기 말에 절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숙성숙성 열매, 복용자는 신호부이며 먹으면 무엇이든 숙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사물을 숙성시켜서 썩게 하거나 생물을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프링스프링 열매, 복용자는 베라미이며 먹으면 전신이 강인한 용수철로 변합니다. 시간시간 열매, 복용자는 코즈키 토키이며 먹으면 자신 또는 타인을 미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하죠. 실실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이며 먹으면 몸에서 실을 내뿜고 사출된 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사람에게 실을 꽂아 조종할 수 있고 공격과 분신 그리고 세장을 만들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능력이죠. 싹둑싹둑 열매, 복용자는 다지보네스이며 먹으면 전신이 칼날로 변합니다. 썽둥썽둥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의 이나즈마이며 먹으면 양팔이 가위로 변합니다. 거대한 건조물과 철골까지 천처럼 자르고 다룰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트아트 열매, 복용자는 조라이며 생물과 무생물을 아트라고 주장하는 기묘한 형태의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열열매, 복용자는 샬롯 오븐이며 신체에서 고열을 발산해서 무엇이든 순식간에 뜨겁게 달굽니다. 오돈 열매, 복용자는 키네몬이며 먹으면 머리 위에 잎사귀나 돌멩이를 올려놓고 도롱이라고 외치면 자신 타인을 불문하고 어떠한 대상으로든 변장할 수 있습니다. 우걱우걱 열매, 복용자는 와포르이며 먹으면 어떠한 사물이든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재료로 자신의 몸을 변형할 수 있죠. 워시워시 열매, 복용자는 해군 대참모추루이며 먹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빨랫감처럼 젖은 채로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맑아지기에 해적한테 상당히 골치 아픈 능력이죠. 워프워프 열매,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단 단호거이며 먹으면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한 대상을 특정 위치로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기 열매, 복용자는 유스타스 키드이며 먹으면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각성을 하면 생명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자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자석을 만들 수도 있죠. 즙즙 열매, 복용자는 빅맘의 적단의 샬롯 스무디이며 무엇에서든지 손으로 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도 영향이 가서 상대를 검으로 베거나 찌르기만 해도 수분을 빨아낸 미라로 만들 수 있고 그 수분을 몸 안에 비축해 자신을 거대화시킬 수 있죠. 집집 열매, 복용자는 바질 호킨스이며 타인의 생명이 깃든 지핀형을 몸에 품어 자신이 당한 신체 부위의 피해를 타인의 같은 부위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지핀형이 되거나 칼을 지프로 만들거나 칼에서 거대한 집 인형을 내보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를 뽑아서 상황을 바꾸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죠. 쫀득쫀득 열매, 빅맘의 적단 샬롯 카타쿠리의 능력이며 육체가 모찌처럼 부풀리고 늘어나며 일반적인 초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계와 같이 유동적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각성을 하면 땅을 모찌로 바꿀 수 있고 지면에서 위로 뛰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찐득찐득 열매, 복용자는 트래블이며 먹으면 점성이 독하게 높아 끊어지지 않는 찐득찐득한 점액이 나오고 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찰강찰강 열매, 능력자는 더글라스 불리시며 먹으면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습니다. 각성하면 섬 전체의 크기를 합칠 수 있죠. 책책 열매, 능력자는 샬롯 몽도르이며 책을 조종할 수 있고 책 속의 생물도 가둘 수 있죠. 착착 열매, 능력자는 과거 미스터 3 겔디노이며 먹으면 몸에서 촛농을 품어내는 양초인간이 되죠. 쿡쿡 열매, 능력자는 빅맘의 적단을 잇게 해준 슈트로이젠이며 먹으면 이 세상 온갖 것을 식재로 바꾸는 힘을 얻습니다. 쿠궁쿠궁 열매, 능력자는 시네곤 대장 후지토라이며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운석을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최강의 열매라 평하죠. 큐브큐브 열매, 능력자는 가이람이며 동강동강 열매와 반대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르거나 뭉쳐서 큐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킬로킬로 열매, 능력자는 미키타이며 먹으면 자신의 체중을 1kg에서 만kg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도 외모에는 변화가 없죠. 투명투명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압살롬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검은수염의 적단의 비이시류입니다. 먹으면 투명해질 수 있고 능력자가 몸에 걸친 옷은 물론 신체의 다음 물체 또는 타인마저 투명해집니다. 펄럭펄럭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디아만테이고 먹으면 자신의 몸을 비롯해 만진 것들을 얇게 만듭니다. 얇아진 것들은 부피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무게도 가벼워지지만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펑펑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글라디우스이며 먹으면 능력자와 능력자가 만진 사물을 자유자재로 파열할 수 있습니다. 페펜 열매, 복용자는 브리드이며 먹으면 손에서 녹색 링을 만들고 날릴 수 있습니다. 폭폭 열매, 복용자는 재미며 먹으면 전신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전신기폭은 물론이고 체액이나 분비물, 코딱지나 한숨까지 폭탄이 되죠. 표적표적 열매, 복용자는 반다데켄 구세이며 먹으면 맨손바닥에 다한 생물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하비하비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 슈거이며 능력자의 손에 닿은 자는 장난감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능력의 부작용으로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자는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나이를 먹지 않는 저주에 걸립니다. 할짝할짝 열매, 복용자는 샬롯 페로스페로며 먹으면 몸에서 물엿 같은 사탕을 뽑아내고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헤엄헤엄 열매, 복용자는 세녀르 핑크이며 능력자는 주변을 액체처럼 만들어 그 속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호르호르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엠포리오 이반코프이며 먹으면 손끝을 주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바늘을 사람의 신체에 찌르면 찔린 대상의 체내 호르몬을 조종하여 성별, 체온, 색소, 성장 텐션 등을 능력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홀로 열매, 복용자는 페로나이며 영체를 만들고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홀로홀로 열매의 능력자가 만들어낸 유령 군단은 실체가 없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무엇이든 통과하고 영체인간과 시야를 공유합니다. 유령은 두 가지 용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좌절용이고 하나는 폭탄용입니다. 흔들흔들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흰수염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티치입니다. 능력자는 진동을 일으키는 힘을 얻습니다. 즉 지진 그 자체죠. 힘임 열매, 복용자는 검은수염의 적단 지저스 바제스이며 산 하나를 뽑아 던지는 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대상의 근력을 상승시킵니다. 고차고차 열매, 복용자는 샬론 유시이며 먹으면 다른 사람이나 무기를 자신과 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넝쿨넝쿨 열매, 복용자는 네오해군의 빈지이며 먹으면 주위의 모든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대굴대굴 열매,
복용자는 아벨론이며 먹으면 몸을 광산에서 사용하는 광차처럼 생긴 트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딱딱 열매? 복용자는 베어킹이며 먹으면 무쇠처럼 딱딱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바퀴바퀴 열매? 복용자는 해군본부의 샤링글 대령이며 먹으면 몸의 각 부위가 차바퀴처럼 변하는 바퀴인간이 됩니다. 버터버터 열매? 복용자는 샬롯 갈렛이며 먹으면 버터를 분비하는 몸과 그 버터를 조종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글부글 열매? 복용자는 연합의 선장 비리며 먹으면 몸이 초고열 용광로가 됩니다. 광석 같은 재료를 뱃속에 집어넣어 칼이나 총 같은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전비전 열매? 복용자는 N이며 먹으면 어떤 이미지든 손을 대기만 하면 환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환영은 금방 사라지지만 원본과 똑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소리소리 열매? 복용자는 엘도라고이며 먹으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고함을 지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맨 아프의 소리소리 열매와는 완전히 다른 열매이나 한국어 번역은 동일하게 소리소리 열매라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색깔색깔 열매? 복용자는 사이코피이며 먹으면 사람이나 사물의 특수한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서 주변 풍경과 동화시킬 수 있는 카모플류자 인간이 됩니다. 재킷재킷 열매? 복용자는 펑크 형제의 형 캘리펑크이며 먹으면 재킷으로 변해 동물이건 괴물이건 자신을 입은 자의 인격과 신체 능력 등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짤랑짤랑 열매? 복용자는 트레저 해적단의 매드 트레저이며 먹으면 몸에서 쇠사슬을 뿜어내는 사슬인간이 됩니다. 푸시푸시 열매? 복용자는 혁명군 군대장 몰리이며 먹으면 온갖 것을 부수지 않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땅속을 파고들거나 빈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포켓포켓 열매? 복용자는 흰수염 해적단 6번 대대장 블라멘코이며 먹으면 몸에 용량 무한대의 주머니가 생깁니다. 거의 도라에몽이네요. 물컹물컹 열매? 복용자는 소드의 소장 프린스 글스이며 신체에서 진흙을 뿜어내 형체를 빚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채찍채찍 열매? 복용자는 소드의 쿠자쿠이며 채찍을 휘둘러 맞춘 물체는 조교가 됩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효과가 적용됩니다. 치유치유 열매? 복용자는 톤타타 왕국의 왕녀 맨실리이며 먹으면 눈물처럼 몸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생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셸리가 흘리는 눈물의 성분으로 맺히는 민들레 치유들레의 솜털은 광범위로 퍼져 기적적인 초회복을 일으키지만 효과는 단 몇 분만 지속되고 두 번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죠. 그리고 헌혈처럼 다른 사람의 치유력을 민들레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나눔들레는 시간 제한이 없이 영구적인 치유가 가능하죠. 크림크림 열매? 복용자는 샬롯 오페라이며 먹으면 달콤한 크림이 분비되는 몸과 그 크림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톤톤 열매? 복용자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간부 마하바이스이며 먹으면 자신의 체중을 톤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초체중 인간이 됩니다. 통과 통과 열매? 복용자는 다나카시이며 먹으면 무기질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꾸벅꾸벅 열매? 복용자는 노코이며 먹으면 피리를 부는 것으로 상대방을 잠재우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잡기잡기 열매? 복용자는 아디오이며 공중의 거대한 건틀렛을 한 쌍을 소환하여 정면에서 날아오는 모든 걸 잡아서 공중에 고정할 수 있지만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건 잡을 수 없으며 생명체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카피카피 열매? 복용자는 카멜레온이며 먹으면 상대의 모든 인격과 행동, 기술, 능력을 카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외에도 노리노리 열매, 니비니비 열매, 니트로니트로 열매, 바수바수 열매, 발사발사 열매, 배달배달 열매, 마법마법 열매, 모노모노 열매, 메탈메탈 열매, 반죽반죽 열매, 번호번호 열매, 열파열파 열매, 지마지마 열매, 포차포차 열매, 호어호어 열매, 흐물흐물 열매가 있습니다. 동물계 열매? 개계 열매 모델 닥스훈트. 능력자는 레스이며 미스터 포의 총입니다. 먹으면 닥스훈트의 힘을 얻는 열매이고 재채기를 하면 입에서 야구공 형태의 시한폭탄이 발사됩니다. 개계 열매 모델 자칼? 능력자는 차카이며 먹으면 자칼의 힘을 얻습니다. 개계 열매 모델 울프? 복용자는 제브라이며 먹으면 늑대의 힘을 얻죠. 개계 열매 모델 너구리? 너구리의 힘을 얻는 열매인데 현재 능력자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탱구야마 히테츠의 차주전자입니다. 거북거북 열매? 복용자는 패콤즈이며 거북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엄은 못 치죠.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 복용자는 로브루치이며 먹으면 표범의 힘을 얻습니다. 각성을 하면 몸이 좀 더 슬림해지고 날카로운 표범의 이빨이 생겼으며 상반신에 불꽃이 일렁이는 형태를 띱니다. 달걀달걀 열매? 복용자는 탐하고 남작이며 먹으면 인간형, 수인형, 동물형의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분류군으로 변신 단계가 나뉘는 최초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강한 충격을 받고 몸이 깨질 때마다 달걀, 병아리, 닭의 순서로 변신하면서 더욱 강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에 아무리 쓰러져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미친 능력이죠. 도롱도롱 열매 모델 아울로틀. 복용자는 스마일리이며 먹으면 도롱룡으로 변신합니다. 땅굴땅굴 열매 모델 두더지. 복용자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이며 능력자는 인수형이 되면 땅속을 파는데 특화되어 있는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생기며
자유자재로 땅에 굴을 파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말말 열매. 복용자는 피에르이며 새가 말말 열매를 먹어 페가수스처럼 변한 것이죠. 뱀뱀 열매 모델 아나콘다. 복용자는 보아 썬더소니아이며 먹으면 아나콘다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면 머리카락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독은 없지만 긴 몸통과 파워로 가하는 조르기가 특기죠. 뱀뱀 열매 모델 킹코브라. 복용자는 보아 마리골드이며 먹으면 킹코브라의 힘을 얻고 맹독을 뱉을 수 있습니다. 벌레벌레 열매 모델 장수풍뎅이. 복용자는 커브이며 먹으면 장수풍뎅이의 힘을 얻습니다. 즉 날 수 있죠. 벌레벌레 열매 모델 말벌. 복용자는 비안이며 먹으면 말벌의 힘을 얻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불명. 복용자는 처파이며 먹으면 사람의 힘을 얻고 다른 동물계 능력자처럼 상황에 따라 3단 변신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환수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새새열매 모델 매. 복용자는 페루이며 먹으면 새의 힘을 얻고 날아다닐 수 있죠. 새새열매 모델 알바트로스. 복용자는 모르건지이며 먹으면 알바트로스의 힘을 얻습니다. 다른 새새열매와 다르게 인수형이 완벽한 새 인간의 형태를 띠죠. 새새열매 모델 독수리. 복용자는 버즈이며 먹으면 독수리의 힘을 얻습니다. 소소열매 모델 들쏘. 복용자는 도르돈이며 들쏘의 힘을 얻습니다. 인수형은 들쏘답게 미노타우로스의 형상이 되죠. 소소열매 모델 기린. 복용자는 카쿠이며 기린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각성을 하면 루치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날개옷 형상의 불꽃이 둘러지고 기린의 목도 예전 이상으로 유연하게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열매. 복용자는 스팬담의 검 펑크프리드이며 먹으면 코끼리의 힘을 얻습니다. 동물계 고대종 열매. 고대종 거미거미 열매 모델 로사미갈레 그라우보겔리. 복용자는 블랙마리아이며 먹으면 로사미갈레 그라보겔리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고양고양 열매 모델 샤벨타이거. 복용자는 후조이며 샤벨타이거의 힘을 얻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같은 계열인 고양고양 열매 모델 표범과 유사한 편인데 신체 구조는 일반 모델인 표범보다 6탄전에 더욱 능하기에 격투전에 있어서 로블루치보다 더욱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알로사우루스. 복용자는 엑스드레이크이며 알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스피노사우루스. 복용자는 페이지1이며 스피노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프테라노돈. 복용자는 킹이며 프테라노돈의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벼슬을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아서 고무줄처럼 날리는 것처럼 상대를 찌르는 초장거리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 복용자는 퀸이며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동물형 상태에서 마치 뱀처럼 연결된 목과 꼬리를 미사일처럼 발사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죠.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복용자는 울티이며 먹으면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습니다. 고대종 용룡열매 모델 트리케라톱스. 복용자는 사사키이며 먹으면 트리케라톱스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에 프리를 프로펠러처럼 회전시켜 날 수도 있죠. 고대종 코끼리 코끼리 열매 모델 매머드. 복용자는 제기며 먹으면 매머드의 힘을 얻는 능력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구미호. 복용자는 검은 수염의 적당 카타리나 데본이며 먹으면 구미호의 힘을 얻습니다. 특수 능력은 펑하고 연기를 뿜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오오구치노마카미. 복용자는 야마토이며 하얀 늑대 오오구치노마카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냉기를 조종할 수 있죠. 개계 열매 환수종 모델 바케다노키.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알게임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능력자는 파토이며 바케다노키의 능력으로 나뭇잎에 글자를 쓰면 그 나뭇잎을 사물이나 사람으로 만들죠. 말말 열매 환수종 모델 페가수스. 복용자는 스트롱거이며 능력자는 페가수스의 힘을 얻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 복용자는 카이도우이며 먹으면 용의 힘을 얻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을 떠오르는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쥐박쥐 열매 환수종 모델 뱀파이어. 복용자는 패트릭 레드필드이며 이 능력자는 상대를 만지면 젊음을 빼앗아 흡수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를 만져서 젊음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둠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뱀뱀 열매 환수종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 복용자는 오로치이며 먹으면 야마타노 오로치의 힘을 얻습니다. 8개의 머리를 베어야만 죽일 수 있죠.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대불. 복용자는 생고쿠이며 먹으면 부처의 힘을 얻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충격파와 거대화 기술입니다.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오우뉴도. 복용자는 오니마루이며 먹으면 일본의 요괴 오우뉴도가 됩니다.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 복용자는 몽키디 루피이며 오로성이 니카 열매를 숨기기 위해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고무 몸을 가지고 있으며 공상의 현실화라고 불릴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미소 짓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능력이 각성될 시 더욱더 강한 힘과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하죠. 새새열매 환수종 모델 불사조. 복용자는 마르코이며 먹으면 불사조의 힘을 얻어 몸에 두르고 있는 부활의 푸른 화염으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순식간에 재생합니다. 새새열매 환수종 모델 누엘.
복용자는 토라치구이며 뇌에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 정체불명 열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치키치타이며 동물계 치타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타우루스이며 동물계 젖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각성을 하여 인격이 잡아먹힌 걸로 보이죠.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리노케로스이며 동물계 코뿔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성을 하여 인격이 잡아먹힌 걸로 보이죠.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코알라이며 동물계 코알라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제브라이며 동물계 얼룩말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미노치와와이며 동물계 치와와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생고쿠의 애완 염소가 복용자이며 동물계 염소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달마시안이며 동물계 개개열매 모델 달마시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오니구모이며 동물계 거미거미 열매 모델 오니구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알파카치노이며 동물계 알파카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에포이다이며 동물계 애벌레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올헌트 그런트이며 붉은 털의 유인원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 열매로 복용자는 주얼리 보니이며 나이에 관한 열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가스가스 열매, 복용자는 시적 클라운이며 먹으면 육체를 가스, 즉 기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사기인계 주변의 산소를 없애 질식사하게 만들 수 있죠. 눈눈 열매, 복용자는 모네이며 먹으면 신체가 눈으로 이루어집니다. 늠늠 열매, 복용자는 카리브이며 먹으면 신체가 늪으로 이루어집니다. 늪 속에 저장고처럼 보물이나 먹을 것 등등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 복용자는 아카이누이며 먹으면 마그마로 바뀝니다. 악마의 열매 중에서 최고봉의 살상력을 자랑하죠. 모래모래 열매, 복용자는 크로커다일이며 능력자의 몸을 모래로 바꿔서 대부분의 물리적 타격을 완벽하게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과 모래폭풍, 수분흡수 등 아주 유용한 능력입니다. 뭉게뭉게 열매, 복용자는 스모커이며 먹으면 육체를 연기로 바꾸고 폐기가 실리지 않은 모든 공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번개번개 열매, 복용자는 에넬이며 번개의 힘을 얻으며 번개를 자유조종 가능합니다. 번쩍번쩍 열매, 복용자는 키자루이며 먹으면 신체를 노랗게 번쩍이는 빛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 발차기와 레이저 광탄 등을 사용할 수 있죠. 수순 열매, 복용자는 카라스이며 자신을 다양한 숯덩어리로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무기로 다루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어둠 열매, 복용자는 티치이며 먹으면 신체를 한 줄기의 빛도 놓치지 않는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마의 열매라고 하죠. 얼음얼음 열매, 복용자는 아오키즈이며 전신을 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계와 달리 능력을 사용하면 몸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는 만큼 재생 과정이 다소 특이하죠. 이그리그 열매, 첫 번째 복용자는 에이스이고 두 번째 복용자는 사보입니다. 먹으면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숲숲 열매, 복용자는 아라마키이며 몸을 식물로 변환하거나 자신 주변 일대의 각종 식물을 피원해 성장시키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개통불명 악마의 열매, 끈적끈적 열매, 복용자는 허니퀸이며 먹으면 물처럼 흐르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 열매, 복용자는 가스파데이며 먹으면 끈적끈적한 무렷으로 이루어진 몸을 얻습니다. 종이종이 열매, 복용자는 사이먼이며 자신의 몸을 종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자포자 열매, 복용자는 무시루이며 독버섯 포자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공악마의 열매,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카이도, 복용자는 모모노스케이며 완벽주의자 베가펑크가 만든 열매인데 색이 핑크색이어서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거 빼고는 능력은 카이도우가 먹은 열매 능력과 같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박쥐, 복용자는 배트맨이며 박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가젤, 복용자는 가젤맨이며 가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생쥐, 복용자는 마우스맨이며 생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뱀, 복용자는 스네이크맨이며 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토끼, 복용자는 래빗맨이며 토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스네이크, 복용자는 사라에비이며 스네이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알파카, 복용자는 알파카맨이며 알파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아르마딜로, 복용자는 마딜로맨이며 아르마딜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곰, 복용자는 베어맨이며 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박쥐 뱀갑각류, 복용자는 트리오 그립이며 박쥐 뱀갑각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개, 복용자는 크랩맨이며 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카이만, 복용자는 카이만 레이디이며 카이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돼지코뱀, 복용자는 누레온나이며 돼지코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백사,
복용자는 펜조 사가리이며 백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열매 모델 퍼그. 복용자는 완이도이며 퍼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정리하느라 빡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